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국민 85.7% 저출산 고령화에 국가 소멸 공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국민 85%가 저출산이어져 한국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했고요. 저희가 아주 심각한 정황이고요. 정부가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하고 있다는 78.7%, 약 80%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고요. 지금 저출산 예산이 43조인데, 1인당 1억 6천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인당 1억 6천만 원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체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35.8%다라는 거죠. 네, 아마 뭐 국민들이 이게 뭐 1억 6천만 원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네,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 부처에 할당된 저출산 예산을 한 부처로 모은 후에 1억 6천만 원 규모의 지원비를 한 번에 줘야 부모들이 체감할 것이다. 이렇게 나의 미래연구소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 85.7%가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 소멸 위기를 공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상황을 아마 저도 공감이 됩니다. 네,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43조가 한 명당 1억 6천만 원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질문에 체감되지 않는다가 72.9%였다. 네. 체감하지 못하죠. 당연히 체감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출생아 1인당 저출산 대책 예산 1억 6천만 원을 직접 지원하면 출산할 건가? 라는 질문에 48.7%가 출산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없다가 40.0%. 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참 심각한 문제고요. 네, 나의 미래연구소 대표는 1억 6천만 원한 번에 지급하면 출산율 1.78로 높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뭐 각종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또 부모들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잔인한 입시 교육, 잔인한 입시 제도가 있다 그러면 힘들어지고요. 그러한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아동들의 재능에 적합한 그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전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정된 사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기가 태어나서, 아니, 임신해서부터, 유아기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20대, 30대, 계속 불행하고, 고령화가 돼서도, 결국에는, 비참한 고령, 길을 보낸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들은,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43조를
한 명당 1억 6천만 원을 나눠줄 수 있는데, 참그 돈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